참 뭔가 이기기는 이겼는데 참 뭔가 이긴 것 치고는 되게 뭔가 너무 그 이긴 경기 치고는 너무 긴장이 많았던 그런 경기. 지난 경기에서 이어서 이번 경기도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한골 차면 좀 초조하죠. 한골 차면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리고 사실 제가 방송 4년 하는 동안 합동 방송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대 A매치 중계가 이번이 여섯 번째거든요. 어떻게 합동 방송이었냐면 그 BJ 간담회 합동 방송 때그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한 경기, 그 다음에 제가 야외에서 길거리 응원했을 때 그때 방송 켰을 때 그때가 두 번째, 그 다음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 그리고 아 그러면 아 이번이 일곱 번째 경기네. 어쨌든 그 이번이 일곱 번째 그 대한민국 국대 경기 그제 방송인데, 와 근데 그 중에서 전반전에 대한민국 국대가 골든 경기는 오늘 처음이긴 했어요. 그거는 일단 박수를 칠게요. 제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대가 전반에 골든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거는 박수. 좋은데. 근데 솔직히 그래 수비는 좋았어요. 지금 C조에서 클린시트로 두 경기 다 클린시트 한 팀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 클린시트 한건 좋아. 그 클린시트로 이겨가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진이 탄탄하니까 우리가 계속 그 A매치에서 무패행진 이어가는 거잖아요. 무패행진 이어가는 건 좋아. 근데 솔직히 필리핀 아시안컵에서 아직 득점이 한 번도 없고요. 아직까지 아시안컵에서 무득점이에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하고의 첫 A매치였어요. 아 물론 대한민국하고의 첫 A매치다 보니까 키르기스스탄도 뭘 몰라가지고 키르기스스탄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축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맨유 시절에 네마니아 비디치?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뭐냐 원래 이영표 해설위원도 그 수비형 미드였고 원래 그 코너킥 뭐 이런 거 담당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종국 씨도 그 수비형 미드였고 그 뭐냐 코너킥 담당하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 하여간 그래서 그래 이기긴 이겼어. 클린시트는 했어. 클린시트는 했는데 그래 차라리 그 뭐냐 그 예전에 그 본프레르가 한말 했죠. 수비진이 세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근데 차라리 그런 축구보다는 저렇게 클린시트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기엔 답답해 보이기는 한데 최소 실점은 안 하잖아. 실점은 안해 그래. 실점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솔직히 모르겠어. 오늘 공격수들이 되게 열심히 슛을 쏘기는 했어요. 슛을 쏘기는 했는데 뭐 그리 골대를 많이 맞춰? 뭐 골대 맞히면 뭐 주는 거 있어? 응? 뭐 골대에 뭐 응? 자기가 보그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뭐 있나? 응? 뭐 그렇게 뭐 맞히고 싶은 게 있었나? 하여간 사실 그거예요. 그 축구 골대든 그 투수가 그공 던지는 그 스트라이크 존이든 그 구석을 잘 공략할 필요는 있어요. 코너워크. 근데 너무 끄트머리를 차다가 거기에 그 골대 맞추고 특히 그 아까 그 황의조 선수 그 헤딩 있잖아요. 그 크로스바 딱 때리고 그 땅에 그딱그 튀길 때아 그거 솔직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하고 골대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인정. 근데 그래 나머지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슛을 했어. 근데
키르기스스탄이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이 나선 것 치고는 수비진이 비교적 대응은 잘했어요. 그 비교적 잘 대응은 했는데 네 따자하오 니하오 근데 그 대응은 잘 했는데 수비진에 비해서 공격진의 활약이 좀 아쉬웠어. 그거는 맞죠. 참 특히 그리고 중간에 그 골키퍼까지 낚아놓은 상황이 있잖아요. 골키퍼까지 낚아서 그 뭐냐 골문 한쪽이 쫙 비어있는 그 순간에 그때 골을 넣지 못했다는 거 그거 솔직히 아쉬워. 넣었어야 돼요 그 상황에는. 골문에 골키퍼가 없는데 그때 넣어야지. 아 물론 수비수가 뭐뭐 수비수가 아주 그냥 떡을 치고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지만 딱히 그런 그 수비수들이 떡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 넣어야죠. 그렇고 솔직히 지금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그이 경기 하기 전에 중국 경기 봤잖아. 중국 애들 그냥 그 필리핀 상대로 세골 몰아치는 거 봤잖아요. 중국이 지금 5득점이에요. C조에서 지금 최다 득점이에요. 중국이 갑자기 그 뭐냐? 그 우레인가? 그 선수? 그 선수가 혼자 두골 넣었죠. 막그 되게 막그 거의 뭐그 프리킥 중거리 슛 하나 넣고 그리고 뭐냐 발리 슛 하나 넣고 참 그렇게 넣었는데 진짜 그 우레인가? 그 선수가 그렇게 혼자 두골 넣는 거 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 선수 분명 대한민국 경기 때 나올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분명 그 선수 대한민국 경기 때 주전 공격수로 나와요. 그 선수를 좀 방어를 할 방법이 근데 그 선수가 봤잖아요. 막 중거리 슛 쏘고 프리킥 쏘고 막 발리 슈팅 쏘고 난리 났잖아.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아무리 여태까지 수비진이 견고하다지만 그 견고한 수비진도 그런 중거리 슛 이런 거는 뚫을 수도 있거든요. 예. 좀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자 이제 모레 그 손흥민 선수가 캡틴 손흥민 선수가 모레 런던에서 맨유하고 홈 경기 치르고 거기서 두바이까지 비행기 탄 다음에 두바이에서 대표팀 코칭 스태프 만나서 아부다비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모레 경기 끝나고 비행기 타고 그 이제 그 합류하고 그러면 그 합류해서 하루 몸 풀고 그 다음날 중국전이에요. 시차 적응 문제 때문에 선발은 못 나와요. 선발은 못 나오고 교체 선수로는 분명 나올 거예요. 오늘 그 공격진의 현재 상황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 교체 추천은 시킬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교체 추천은 시킬 것 같은데 그 여태까지 이승우 선수를 한 번도 안 쓰는 이유가 뭔가 숨겨진 이유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급 합류했기 때문에 그뭐몸 상태? 뭐 그렇다고 뭐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 문제가 있나?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분명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격진의 그골 결정력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 후반에 교체 투입을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2선 공격수 한명 빼고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 넣을 것 같아. 후반에 그렇게 넣어서 활약을 할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그럴 상황이고요. 그래.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더구나 지금 수비진에서도 지금 이용 선수가 벌써 오늘 카드 두 장을 받아버렸어요. 중국전에 못 나와요. 우리도 부상으로 핸디캡 생겼다 쳐. 부상은 어쩔 수가 없어. 부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부상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상대 선수들이 태클 걸면 부상 생겨요. 근데 카드 관리는 할수 있는 거잖아. 카드 관리 제대로 못했다는 거. 북한 첫 경기부터 퇴장당한 거 보세요. 어? 북한 첫 경기부터 퇴장당해서 그 카드 관리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거 봤잖아. 이용 선수 벌써 카드 두 장이야. 중국전 못 나와요. 물론 중국전 한번못 나오면 그래, 상쇄될 수는 있어. 아예 한 경기 출전 못하고 딱 다시 백지에서 시작을 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카드 조심해야 돼요. 딱 8강전까지 딱한 장만 받고, 응? 4강 올라가서 그때 딱 영장 되니까 그래. 4강전 한 장, 결승전 한 장, 뭐그 정도는 괜찮아. 그때부터는. 하여간 뭐 그래요. 대신에 8강전에서 두 장째가 차면 4강전은 못 나온다는 거는 유념을 하셔야 돼요. 하여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요. 카드 관리 중요해. 어쨌든 아직까지는 C조 2위예요. C조 2위고.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는 굉장히, 사실 클린시트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막, 응? 그렇게 화끈한, 뭐, 맨시티, 응? 토트넘 막 이런 경기 많이, 리버풀 경기 뭐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이 클린시트 경기가 의외로 그렇게 잘안 나와요. 클린시트 참 힘들어요. 네, 두 경기 클린시트? 그거는 확실히 칭찬해줄 내용이긴 하네요. 클린시트는. 근데 이제 다득점에서 좀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겨도 2위예요. 우리는 조 1위로 가려면 중국을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중국 1대0으로 이겨도 되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계속 뭐한점 차로 뭐 이기고 막 그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기왕에 그냥 그 화끈한 공격 말고 그렇게 기왕에 그런 컨셉을 잡았으면 아예 그냥 조별리그부터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랬대잖아요. 전승으로 금메달 했죠. 그리고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아싸리 그냥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아예 그냥 무실점을 하든가. 싹다 그냥 7경기 클린시트를 하든가. 7경기 클린시트를 바라볼게요. 그냥 저는 다른 거안 바래. 7경기 클린시트 가자. 골키퍼들이 좀 고생을 좀 하겠지만, 김승규 선수하고 조현우 선수하고 고생 좀 하겠지만, 여태까지 근데 조현우 선수는 안 나왔어요. 아이간. 그래서 그냥 7경기 클린시트로 그냥 깔끔하게, 응? 깔끔한 수비로 우승, 응? 그래, 깔끔한 수비로 우승하지 뭐. 뭐 그럼 됐지. 어쨌든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 승리, 16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벤투 감독님도 고생 많이 했고, 뭐 코칭 스태프도 고생 많이 했고. 네. 공격진은 좀 한번 좀이 약간 그감 이거 그 나사 좀좀더 쪼여야 될것 같아. 나사 풀린 것 같아. 공격진은 그 약간 그이 0점 좀 약간 끼리끼리끼리 좀 0점 좀 약간 클리크 수정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클리크 수정 좀 하고 나오기를 바랄게요.